배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 배구리그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천영우입니다. 오늘 경기는 바로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 내 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기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지난 시즌 2016 대학 배구리그에서 뭐 골고루 3위와 4위를 기록했던 팀들 간의 맞대결이고 또한 동계훈련이 끝난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양팀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거쳐왔으며 이번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2017 대학 배구리그 첫 경기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잠시 달라진 부분인데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월 22일 오늘부터 개막한 이번 2017 대학 배구리그는 지난 시즌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조별 예선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토요일을 포함해서 풀리그로 진행이 되면서 12개 팀이 각각 예선전부터 모든 경기를 치르면서 각 11게임씩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6강의 타이틀을 얻은 6개 팀이 마지막 6강 플레이오프를 진행한 후에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과연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인하대학교를 이길 수 있는 또 우승을 막아낼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또한 지난 시즌 3위와 4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올해도 마찬가지로 4강 이상의 목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력을 가지고 나왔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흰색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 자주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오늘 선발 라인업입니다. 신선호 감독이 이끕니다. 정수용, 이원중, 김정윤, 김승태, 김준홍, 양승민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대응하는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이 이끕니다. 이창진, 송주형, 구본순, 진 알렉스 지휘, 이승호, 김정호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를 졸업하면서 프로로 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총 4명, 베이노, 이시우, 황태기, 정준혁 선수가 있는데 베이노 선수는 OK저축은행, 이시우 선수는 현대캐피탈, 황태기 선수는 KB손해보험, 정준혁 선수는 삼성화재로 진학을 하게 프로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이 4명의 빈자리를 과연 어떤 선수들이 메꿔줄 수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도 주포였던 조재성이 OK저축은행 이제 프로로 데뷔하게 되면서 주 공격원에 담당했던 조재성의 빈자리를 과연 김찬호 감독은 어떤 선수를 이용해서 메꾸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별 예선을 A조에서 치렀던 성균관대학교는 3위를 기록하면서 6강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7승 3패를 기록하면서 세트 평균 득점 23득점, 세트 평균 실점 12실점으로 좋은 성적으로 6강에 올랐고 경희대학교는 B조에서 6승 4패를 기록하면서 3위, 세트 평균 득점 22득점, 세트 평균 실점 14실점을 하면서 6강에서 양 팀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6강 경기 당시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는 1세트는 25-15로 성균관대학교가 선취 세트를 가져간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2세트에서 25-21로 1대1 동률을 만들었습니다만 3세트와 4세트에서 성균관대학교가 나란히 세트를 가져가면서 성균관대학교가 경희대를 상대로 6강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위해서 같은 팀 벤치 선수들과 응원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경기장이 오늘 성균관대학교 홈인 만큼 이 원정 부담을 경희대 선수들은 어떻게 이겨낼지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창단했기 때문에 1부리그 팀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찬호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 2013-2014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 1948년에 창단되어서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홈팬들의 응원을 열성적으로 받을 만큼 좋은 성적을 항상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명문의 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대회 첫 번째 경기부터 아주 빅매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공격하는 경희대학교,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공격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김찬호 감독과 신선호 감독 오늘 경기 전 몸을 풀고 있을 때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이
2017 대학 배구리그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과연 지난 시즌에 프로로 빠진 선수들의 빈자리를 어떤 선수들이 메꿔주느냐가 가장 크게 관심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일단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체육관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웨이를 체육관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치러야 된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웨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분명히 좋은 이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성균관대학교는 오늘 홈에서 펼쳐지고 많은 관중들이 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하고 있는 선수들 앞 관중들 앞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경희대학교에서 가져갑니다. 경희대학교 첫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2학년 김정호. 올 시즌 김정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찬호 감독이 사전에 인터뷰에서 해본 바 있습니다. 김정호의 이번 경기 첫 번째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그대로 꽂힙니다. 선취 득점 가지고 가는 성균관대학교, 스타트를 아주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공시켰던 15번 정수용. 성균관대학교의 이번 경기 첫 번째 서브 이원중이 준비합니다. 좋은 출발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원중의 서브 짧게 높게 뛰어났습니다. 왼편에서 대각선 공격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맞대응을 해주는 경희대학교. 점수는 1-1. 양팀 모두 첫 번째 공격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점수는 1-1. 이 흐름이 어느 팀이 먼저 끊기느냐도 하나의 경기 초반에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주영의 서브. 이번에 왼편에서 대각선 공격. 지금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고 나갔다는 판정. 점수는 2-1. 점수 2-1. 성균관대학교의 스파이크가 수비 벽에 맞고 나가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김승태 서브. 김승태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범실을 기록하는 성균관대학교. 경기 초반 범실은 분명히 선수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부분을 메꿔주는 이 팀워크 잘 맞는 팀들이 어떻게 보면 범실 이후에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브가 잘 들어가서 조금 길었습니다. 속공! 자, 하지만 지금 네트를 넘어갔다는 판정. 손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점수는 3-2. 조금은 좋지 않은 점수를 두 번 연속 내어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이창진 서브 높게 띄어놓고 오른편에서 블락 걸렸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납니다. 맞대응하는 성균관대학교. 점수는 3-3. 성균관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정수용. 정수용이 지난 시즌 한 해를 휴식을 한해 부상으로 인해서 쉬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시브 토스가 좀 흔들렸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대로 직선타 들어갑니다. 장군 멍군의 경기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양팀. 점수는 4-3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구본승이 준비합니다. 올해 신인 선수로서 구본승의 활약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본승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조금 흔들렸습니다. 토스 높게 뛰어넣고 블락 걸립니다. 블락킹에 성공하는 알렉스. 지난 시즌부터 센터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락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의 블락. 점수는 5-3. 다시 한번 구본승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전에 서브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구본승 이번에도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상욱의 리시브 백토스 손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높게 이번에 왼편에서 노렸습니다만 타점이 너무 높았습니다. 범실. 점수는 5-4. 토스의 높이가 지금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높은 타점을 기록하면서
라인 밖으로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의 서브. 김준홍도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주목이 됩니다. 김준홍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가까이 붙여놓고 블락에 걸립니다. 완벽한 블락 김정윤입니다. 김정윤의 블락으로 점수는 다시 한번 5대5. 양 팀이 블락을 각각 한 차례씩 성공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의 서브. 서브에 자신감이 붙어 있습니다. 김준홍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백어택 경희대. 손에 맞고 나가면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강한 서브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좋은 토스로서 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알렉스의 서브. 동계훈련 때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만 몸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일단 기존의 블로킹에서는 잘 보여줬습니다. 알렉스 서브 구석을 찔러넣습니다. 뒤쪽을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범실을 기록하는 성균관대학교. 지금은 세터와 공격진 사이에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실점을 범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알렉스의 서브. 알렉스의 서브로 이전에 리시브를 흔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알렉스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백토스 대각선 공격 끊어냅니다. 블락에 성공하는 손주영. 지금 안정적인 위치가 있었습니다만 볼이 흘러가는 흐름을 정확하게 끊어냈던 손주영의 블록이 돋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알렉스의 서브. 이번엔 조금 약하게 조금 길었습니다. 기존에 두 번의 서브와는 다른 스타일로 서브를 해봤습니다만 조금 길게 연결되면서 이번에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서브.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더 이끌어갈 수 있을지. 김정윤의 서브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김정윤 서브 에이스. 강한 공격보다는 뚝 떨어뜨리는 김정윤의 서브 능력이 확실히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점수는 8대7. 김정윤 다시 한번 서브. 토스를 조금 길게 대각선에서 내려고 씁니다. 들어갑니다. 토스가 조금 불안정하긴 했습니다만 김정우가 스스로 해냅니다. 점수는 9대7. 경희대학교 서브 이승호가 준비합니다. 이승호 왼쪽 구석을 받습니다. 리시브 조금 흔들렸고 높게 뛰어넣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빈틈 한 군데를 정확하게 찔러넣었던 양승민. 왼쪽 측면으로 블로킹 빈틈을 정확하게 봤던 양승민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점수는 9대8. 성균관대학교 양승민의 서브. 낮은 궤적으로 네트에 걸렸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토스를 왼쪽 대각으로 블락아웃. 득점을 기록하는 경희대학교. 점수는 10대8. 김정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정우 서브. 이전에 서브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정우. 높게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 간에 회전이 없었기 때문에 파울로 인정돼서 득점을 기록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 선수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은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 서브. 이전에 강한 서브를 보여줬던 김정호 다시 한번 강하게 리시브 안정적으로 냈습니다. 백토스 속공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반대편 왼쪽에서 살려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번에 왼쪽에서 대각선 공격 블락아웃. 점수는 11대9. 세 번의 랠리가 계속됐습니다만 양팀 선수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이원중이 준비합니다. 이원중의 서브 낮은 궤적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갔습니다. 토스의 왼쪽에서 다시 한번 양승민 이발 터치아웃. 양승민 오늘 왼쪽에서 불을 뿜습니다. 경기 초반 성균관대학교가 범실로 인해서 석점을 내줬습니다만 지금 양승민이 레프트 공격이 정확하게 적중하면서 득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 이원중. 흐름이 아쉽게 끊기긴 했습니다만 경희대학교 입장에선 반대로 찬스로 볼 수 있습니다. 손주영의 서브. 경희대학교 손주영. 오래간만에 잡은 서브 기회. 약하게 좀 길었으면 사인이 맞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의 득점은 성균관대학교로 인정됩니다. 점수는 12-11. 지금은 네트를 넘어섰다는 판정. 경희대학교의 범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김승태가 준비합니다. 점수 차이가 아직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흐름을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 가장 중요한 상황. 김승태 서브 리시브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속공 찬스 그대로 아웃됩니다.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연속 득점으로 경희대학교가 달아나고 있던 상황에 더 점수 차가 벌어지기 전에 잡아놓는 데 성공합니다. 반대로 지금 경희대학교가 서브 찬스 자체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김승태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백토스 여기서 맞고 나갑니다. 다시 한 걸음 도망가는 경희대학교. 점수는 13-12. 경희대학교가 경기 초반에는 연속 득점을 가져갔습니다만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2득점에 1득점 얻을 정도로 지금 득점률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1세트 중반에 온 지금 강하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양승민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 길게 연결되면서 라인 밖으로 그대로 서브 범실이 기록됩니다. 정수용의 서브. 정수용 높게 토스 오른쪽에서 대각선 공격 들어갑니다. 양 팀의 레프트 공격이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는 1세트 중반입니다. 점수는 14-13. 계속돼서 점수에 대한 징검다리가 놓이고 있는 양 팀입니다. 경희대학교 구본승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공격 그대로 블락아웃. 양 팀의 점수 차가 벌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수는 14-14.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지금 중반에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타이밍에 연속 득점을 가져가서 1세트를 가져가는 분위기를 먼저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서브 범실. 성균관대학교 서브 범실 두 개째 기록합니다. 점수는 15-14. 경희대학교 알렉스의 서브. 오늘 알렉스가 두 차례 서브에서 재미를 봤습니다. 강한 서브에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약한 서브로는 아웃됐었던 알렉스 이번에 강하게 백토스 밀어넣기. 하지만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들어갑니다. 레프트 공격을 성공시켰던 경희대학교 김정호입니다. 확실히 김정호를 김찬우 감독이 왜 키플레이어로 뽑았는지를 확실히 눈에 띄게 1세트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알렉스의 서브. 진 알렉스 지휘. 높은 궤적으로 서브. 더스 왼쪽에서 양승민 집어넣습니다. 양승민의 레프트 공격이 터질 때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정윤의 서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받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윤의 서브. 자 이건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김정윤의 서브 득점.
조금은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아쉬운 리시브가 보여졌습니다. 동점이 된 상황. 다시 한번 김정윤의 서브. 조금은 약하게 뚝 떨어집니다. 리시브 좋습니다. 시간차 공격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점수는 17-16. 다시 한번 김정호입니다. 1세트는 김정호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양승민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양팀 두 선수가 각 팀 내에서 가장 득점이 높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승호의 서브. 양승민의 리시브. 다시 한번 양승민 블럭 맞고 그대로 아웃됩니다. 김정호가 달아나면 양승민이 쫓아갑니다. 점수는 17-17.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양승민이 준비합니다.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는 양승민. 서브 먼 거리에서 길게 토스 먼 거리로 대각 공격 그대로 들어갑니다. 블럭을 맞고 바닥에 떨어졌던 공격 점수 18-17. 테크니컬 타임아웃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잠시 뒤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자, 점수는 18-17. 1세트부터 접전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연속 득점보다는 초반에 범실을 많이 기록했던 성균관대학교, 하지만 양승민이 불을 뿜으면서 추격에 성공했고, 반대로 경희대학교는 알렉스의 서브와 김정호의 레프트 공격이 터지면서 리드를 앞서고 있습니다. 김정호의 서브 강하게 왼쪽을 노려봤습니다. 백토스 백어택 블럭에 걸립니다. 블럭에 성공하는 9번수. 1세트만 블록 3개째 기록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양팀. 성균관대학교에서 타임아웃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입니다. 점수는 19-17. 이제는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 감독들이 계속해서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씩 타임아웃을 가져갔던 양팀. 경희대학교 김정호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20점을 먼저 선점한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김정호의 서브 먼 거리에서 토스 왼쪽에서 맞습니다만 블럭에 걸립니다. 다시 한번 블록을 성공시키는 손주영. 오늘 손주영 방금 전에 블록까지 연속 두 개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20-17. 그 사이 성균관대학교가 선수 교체를 감행합니다. 양승민이 빠지고 이지율이 투입됩니다. 경희대학교 김정호의 서브 연속 득점으로 계속된 서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점수는 18-20. 성균관대학교 블록에 연속으로 걸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원중의 서브 낮은 궤적으로 먼 거리에서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막아냅니다. 살아있는 거 이번에 오른쪽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 블록에 걸렸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21-18. 경희대학교의 벽이 유독 높게 느껴지는 1세트 후반입니다. 점수는 21-18. 경희대학교의 서브
주성민이 준비합니다. 주성민의 서브 높게 백어택 오른쪽에서 꽂힙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상황. 점수는 21-19. 20점을 먼저 선점한 것은 경이되지만 성균관대학교 아직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태의 서브 조금씩 본인의 숨을 고르고 높은 멀리 거리에서 리시브 조금 흔들렸습니다. 시가차 뒤쪽에서 공격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점수 22-19. 레프트 공격이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경희대학교 레프트 대각선 공격을 좀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이창진이 준비합니다. 강하게 토스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지금의 판정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희대학교의 득점으로 기록됩니다. 터치를 시켰던 성균관대학교 점수는 23-19. 23-20으로 기록이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점수는 23-20. 점수는 석점차 하지만 1세트까지 두 점을 남기고 있는 경희대학교. 점수가 23-19로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이창진이 준비합니다. 이창진의 서브 네트에 걸렸습니다만 살려 있습니다. 왼쪽에서 들어가는 공격 블루에 걸렸습니다. 리시브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이번 센터 쪽에서 들어갑니다. 살려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랠리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왼쪽 공격. 양팀 어느 팀이 더 집중력을 발휘할지. 경희대학교 더스 이번에 오른쪽에서 대각 공격 들어갑니다. 지금 네터치로 기록이 됐죠. 점수가 24-19. 마지막 스파이크 공격 이후에 네터치가 이루어지면서 24-19가 됩니다.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1세트를 어느 팀 먼저 가게 될지. 서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점수는 24-20. 아직 1세트가 끝나기에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서브 준비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수영입니다. 주장으로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정수영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끊어내는 이상욱. 왼쪽 양승민 살려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다이렉트 공격 김준홍. 경희대학교 천천히 템포를 조절합니다. 먼 거리에서 다시 한번 레프트 공격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터치가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심판진에게 양팀 선수들이 모두 어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경희대학교 마지막 공격이 수비의 팔에 맞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심판진. 판정 결과에 따라 이번 세트가 끝이 날 수도 그리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았다는 판정, 합의 판정 결과 점수 24-21이 됩니다. 다시 한번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1세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원입니다. 1세트가 끝나지 않은 상황 점수는 24-21. 여전히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이 저대 판정으로 인해서 득점을 얻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분명히 꾀할 수 있습니다. 정수용의 서브 높은 타점에서 강하게 들어갑니다. 센터 쪽 공격 들어가는 경희대학교. 점수 25-21 경희대학교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1세트부터 치열한 접전을 보여줬던 양팀. 하지만 이제 2세트 겪던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원 성균관대학교 내 체육관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입니다. 1세트 경기 결과 경희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25-21로 1세트를 먼저 가져갔던 경희대학교. 1세트부터 경기 중반까지는 아주 치열한 접전을 보여줬던 만큼 결국 세트 막바지에 후반부에 어떤 팀이 범실을 줄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세트에서 역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경희대학교의 5번에 있었던 블락. 이 5번의 블락이 정확하게 적중하면서 흐름을 끊어내는데 크게 주요했다고 볼 수 있었던 1세트였습니다. 반대로 경기 초반, 1세트 초반에 많은 범실을 기록했던 성균관대학교, 이제는 후반부로 오면서 몸이 풀린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그 결과 범실이 줄어들면서 추격을 성공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2세트 첫 번째 서브는 이원중이 준비합니다. 2세트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백토스 우측에서 들어갔는데 완벽한 블락. 2세트 시작부터 김승태의 블락으로 산뜻하게 출발해 보여주는 성균관대학교. 김승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세트에서 블럭 싸움에서 이겼던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2세트 시작과 동시에 블럭으로 막아줍니다. 이원중의 서브. 다시 한번 속공 찬스 살려봤습니다. 하지만 끊어냈던 성균관대학교 리시브를 정확하게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속공으로 득점을 기록한 경희대학교. 점수는 1-1. 손주영이 2세트 경희대학교 첫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영의 서브. 리시브가 조금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대각 공격이. 자, 지금 터치가 있기 전에 선수를 맞았느냐 혹은 아웃이 먼저였느냐. 아웃이 먼저 된 것으로 선언됐습니다. 점수는 2-1. 경희대학교가 선취 득점을 내어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드를 먼저 가져갑니다.
손주영의 서브 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맙니다. 점수는 2대2. 앞선 경희대학교가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서브 범실 크게 장애물로 작용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는 2대2.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김승태가 준비합니다. 김승태의 서브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석공으로 살렸는데 알렉스 공격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대각 공격 살려내는 경희대학교. 아주 공격이 살아있습니다. 밀어넣기 구본승 끌어냈던 성균관대. 약 살짝 공격해봤습니다만 이번엔 블럭으로 막아냅니다. 블럭 기록하는 알렉스. 알렉스의 블럭. 점수는 3대2가 됩니다. 알렉스의 높이가 돋보이는 블록 장면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이창진이 준비합니다. 먼 거리에서 이창진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맙니다. 연속 두 번의 실점을 모두 서브 범실로 기록하게 되는 경희대학교. 이번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찬스. 먼 거리에서 정수영이 준비합니다. 역시나 높은 타점을 보여주는 정수영. 강한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네트를 넘었나 안 넘었나 판정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트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지금 주부신간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판정의 결과가 정확하게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영의 서브 확실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리시브가 높게 뜨면서 이 공을 다이렉트로 공격해봤던 성균관대학교. 점수가 3대3이고 경기 2세트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의 판정이 선수들에게 크게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2017 대학 배구리그 이번 대회 첫 번째 경기. 자, 지금 주장인 정수영 선수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정수영 선수가 지난 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1년간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첫 경기부터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이번에 성균관대학교의 반칙 파울로 선언이 되면서 점수가 4대3 경희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정 결과 어떤 결과를 또 가지고 나올지. 9번승의 서브 하지만 리시브가 안정적입니다. 지금은 알렉스의 공격이 라인을 넘어갔다는 판정입니다. 김찬호 감독도 가서 항의를 해보고 주장인 이창진 선수와 가서 직접 주심과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알렉스의 공격이 선을 네트 위를 넘어갔었다는 판정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점수는 4대4. 양 팀이 유사한 상황으로 한 점씩 내어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김준홍이 준비합니다. 김준홍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리시브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먼 거리로 토스. 지금은 블록이 주요했습니다. 김정윤이 끊어냅니다. 본인들의 작전을 정확히 읽어냈던 성균관대학교의 수비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점수는 5대4. 2세트 역전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강한 서브. 9번승이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분위기를 한껏 올려놓고 있는 김준홍의 서브.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양진규가 투입됐습니다. 점수는 6대4. 점수차를 벌릴 기회를 맞은 성균관대학교.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공격. 그대로 블락을 막고 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김정호입니다. 1세트에서 주 득점포로 활약했었던 김정호가 다시 한번 2세트에서 첫 번째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알렉스의 서브. 1세트에서 알렉스의 서브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알렉스 서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점수 7대5. 경희대학교의 범실이 1세트에 비해서 2세트 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김정윤의 서브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먼 거리로 다시 한번 김정호의 스파이크가 들어갑니다. 주요합니다. 점수는 7대6. 두 번 연속 공격을 김정호로 활용해보는 경희대학교. 반대로 성균관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호를 1세트부터 계속해서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진규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백토스 그리고 대각 공격 막아내는 경희대학교. 양진규가 높게 뛰어든 거 하지만 다이렉트로 넘어갔었고 이 공이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경희대학교 득점 인정. 점수는 7대7. 손주혁이 다시 한번 블락을 뽐냅니다. 오늘 양팀 통틀어서 손주영의 플락이 가장 많습니다. 양진규가 서브를 준비하는 경희대학교.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토스로 먼 거리에서 대각 공격. 지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성균관대학교 8대7. 다시 한번 리드를 준비합니다. 양승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양승민이 지금 1세트 중반부터 불을 뿜었듯이 2세트 중반이 온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 하지만 첫 번째 서브가 범실로 기록됩니다. 아웃. 점수는 8대8. 1세트와 마찬가지로 양 팀이 경기 세트 초반부터 세트 중반까지 장군멍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팀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김정호의 스카이 서브 리시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각 공격은 블락이 다시 한번 주요합니다.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 블락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강한 높이를 바탕으로 막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창진과 손주영의 벽이 높습니다. 김정호의 강한 서브. 리시브를 제자리에서 높게 밀어넣기.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백어택 들어갑니다. 양진규의 득점. 블락 타이밍 자체를 끊어놓는 경희대학교의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원중이 빠져나오고 정승현이 투입됩니다. 1학년 정승현이 서브 수비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수비에서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김정호의 강한 서브 계속해서 불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살려냅니다. 성균관대학교. 토스 먼 거리에서 양승민의 9번승의 스파이크였는데 지금은 세터의 토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득점은 성균관대학교. 점수는 10대9.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정승현이 준비합니다. 신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정승현이 보여줄지. 서브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리시브하기 어려운 코스로 지능적인 서브를 보여줬던 정승현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서브에서 분명히 좋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정승현이기 때문에 어떤 서브를 할까 기대가 됐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서브를 첫 번째 서브로 보여줬습니다. 정승현 두 번째 서브 다시 한번 왼쪽에서 9번 스윙 정확합니다. 완전히 비어있을 때 정확한 토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9번 스윙입니다. 점수는 11대10. 손주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영이 짧은 서브. 아, 리시브가 불안정했고 이것은 경희대학교 득점으로 기록됩니다. 점수는 12대10. 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진행합니다. 양승민이 빠지고 박진우가 투입됩니다. 손주영의 서브 다시 한번 가볍게 이번엔 길었습니다. 서브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지만 서브로 다시 한번 실점을 기록하는 손주영. 점수는 12대11. 성균관대학교 추격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김승태의 서브. 김승태 9번승의 리시브가 불안정했고
이것은 김승태의 득점으로 기록됩니다. 점수는 12-12.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한 성균관대학교.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승태의 서브. 김승태 리시브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불안정했고 하지만 바로 들어가 봅니다. 밀어 넣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범실로 기록됩니다. 점수 13-12. 역전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흐름을 끊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점수 13-12. 역전에 성공한 성균관대학교. 그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범실로 인한 역전 허용이 조금 뼈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세트 중반에 온 만큼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팀이 연속 득점으로 점수차를 벌릴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태의 서브 끊어냈었습니다. 그대로 9번 스윙의 공격이 네트에 걸립니다. 14-12. 리시브가 불안정하면서 토스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공격. 점수 14-12. 2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경희대학교 9번 승이 빠지고 강병모가 투입됩니다. 성균관대 계속되는 김승태의 서브. 김승태가 서브를 가져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김승태 서브. 지금도 리시브가 불안정했습니다. 다이렉트로 넘겨내는 경희대학교. 찬스를 맞이합니다. 백토스 그리고 공격. 블락아웃. 15-12. 석점 차로 벌려놓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고 벌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타임아웃 요청.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여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점수는 15-12. 점수 차이를 벌려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지금 흐름을 한 차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태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지금 김종호 리시브가 흔들렸고 그 결과적으로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김승태의 서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 서브 범실은 조금은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 조금 뼈아플 수 있겠는데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작전 타임이 끊어냈던 그 타이밍과 분위기 전환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는 15-14. 이창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진의 서브. 토스, 백토스. 이번에도 대각 공격 끊어내는 알렉스. 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16-13. 석점차. 성균관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수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희대학교는 1세트 때와 유사하게 결국 블락으로 또다시 한번 흐름을 끊어보려 했는데요. 먼 거리에서 백업대기 이창진 들어갑니다. 라인에 정확하게 걸치는 이창진의 좋은 공격. 점수가 16-14. 두 점차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16-14. 두 점차. 경희대학교의 서브 강병모가 준비합니다. 강병모 이번 경기 첫 번째 서브. 높게 강하게 네트에 살짝 끌렸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부르는 성균관대학교 이거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득점 인정. 점수 17대 14. 이창진이 본인의 리시브를 스스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의 서브. 2학년 김준홍도 신선호 감독이 키플레이어로서 올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준홍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17대 15.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진행합니다. 알렉스가 빠지고 김재광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던 손주영도 마찬가지로 투입됩니다. 김재광의 서브 투입과 동시에 서브를 가져가는 김재광.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높게 다시 한번 왼쪽에서 노렸습니다. 하지만 끊어냅니다. 왼쪽에서 대각 공격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블락에 걸렸습니다만 이 공은 밖으로. 점수는 18대 15. 상대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어내면서 블락을 활용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 공이 정확하게 이승호 손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여러분 강병모가 중간에 끊어냈고 김정호 마찬가지로 서브로 스파이크로 블락아웃을 만들어냅니다. 김승태 손에 맞고 나가면서 점수는 18대 16. 이승호가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이승호의 서브 낮은 궤적으로 흔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밀어넣기. 이 결과 인으로 판정났습니다. 라인에 정확하게 걸치며 점수는 19대 16. 밀어넣기로 지능적으로 득점을 가져갑니다. 성균관대학교가 2세트 점수차를 석점으로 벌린 이후에 계속해서 그 점수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대각 공격 이창진의 스파이크가 추여했습니다. 19대 17.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도 추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김정호도 2세트 초반 서브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김정호의 강한 서브 상대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공격 적중합니다. 점수 20점을 먼저 만드는 데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20대 17. 1세트와 정반대 상반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브 강병모가 끊어냈었고 다시 한번 강병모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 적중합니다. 약속된 플레이 사인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강병모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점수 20대 18. 손주영의 서브 점수는 20대 18. 두 점차 경희대학교 입장에선 지금은 추격을 반드시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손주영의 서브 높게 속공 찬스 정확하게 빈틈을 노려놓는 성균관대학교 21대 18. 지금은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노려보는 좋은 스파이크였습니다. 속공 찬스로 2세트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성균관대. 김승태의 서브 강병모가 중간에 끊어냈고 그대로 강병모가 노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블락이 높습니다. 22대 18. 넉점차 김준홍의 블락이 강병모의 코스를 정확하게 끊어냅니다. 읽어냈었고 김준홍의 블락이 강병모의 타점을 정확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서브 그랬던 경희대학교 강병모의 밀어넣기. 다시 한번 리시브 조금 불안정한데요. 양팀이 계속해서 밀어넣는 과정. 하지만 이것은 성균관대학교 득점으로 기록됩니다. 23대 18. 이제 2세트까지는 2세트를 가져가는 데까지는 두 점만 남겨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반대로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세트 포인트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태의 서브
김정호가 끊어냈고 다시 한번 후방에서 이창진의 공격이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창진의 공격에서 블럭에 맞고 나가면서 점수 23-19. 이창진의 서브. 먼 거리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대각 공격 플락이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23-20 추격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끊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23-20 아직 2세트 끝나기에는 2점 혹은 5점이 남아있는 상황.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점수 23-20 2세트 성균관대학교 1세트를 내어줬지만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경희대학교가 지금 연속 득점으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희대학교 이창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진의 서브 멀리 토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블락에 걸렸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납니다. 24-20 2세트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는 성균관대학교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 주장 정수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수용의 서브 높게 그리고 강하게 김종호의 리시브가 안정적인데 속공 라일렉스 다시 한번 알렉스 높게 떠 있습니다.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블락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2세트를 가져가는 성균관대학교 점수 25-20 세트 스코어를 다시 한번 동률로 만들어냅니다. 양팀 점수차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1-1 3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 내 체육관입니다. 세트 스코어 1-1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2017 대학 배구리그 첫 번째 경기
세트 스코어만 보더라도 확실히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세트에 경희대학교의 플럭이 불을 뿜었다면 2세트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서브가 불을 뿜으면서 점수가 25대 21, 25대 20으로 세트 스코어를 각각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세트 경희대학교 김정호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1세트의 득점보다는 2세트의 득점이 조금은 부진했었던 김정호. 과연 3세트에서는 어떤 득점포를 또 발휘할 수 있을지. 김정호의 서브로 3세트가 시작됩니다. 김정호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멀리 토스 시켜놓고 그대로 스파이크가 들어갑니다. 공격 성공시키는 성균관대학교. 정수용이 주장으로서 3세트 시작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3세트 모두 선취 득점은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원중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이었고 백어택 이창진 끊어내는 성균관대학교 디그에 성공합니다. 현범거리 하지만 이미 라인 바닥에 떨어졌었다는 판정. 점수가 1대1 기존의 공격이 성공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점수 1대1 경희대학교 손주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블락에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손주영. 리시브 높게 오른쪽에서 대각 공격이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점수 1위 공격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박진우의 득점. 성균관대학교 김승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승태의 서브가 2세트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김승태 서브 끊어냈던 경희대학교 하지만 밀어넣기에 끊겼습니다.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 가지고 있습니다. 번거리 달려들어오면서 공격 적중합니다. 3대1 정수영이 첫 번째 득점과 유사한 위치에서 유사한 코스로 만들어냅니다. 정수영이 이 득점 3세트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내면서 점수는 3대1 김승태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백터스 이후의 공격이 그대로 라인 밖으로. 하지만 이미 터치가 있었다는 판정. 점수 4대1이 됩니다. 지금 판정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기다려보는데요. 점수가 4대1 그대로 아웃으로 기록되면서 점수 4대1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려놓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김승태의 서브입니다. 끊어냈던 김정호. 이창진의 다시 한번 공격 벗어납니다. 지금은 인으로 판정이 났는데요. 점수가 4대2로 기록이 됩니다. 이창진의 서브 지금 라인 근처에서 유사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짧은 속공 블락으로 끊어냅니다. 알렉스의 블락. 결국 다시 한번 경희대가 해법을 블락으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신장 195cm를 기록하고 있는 이창진. 백토스 대각세 달려오는 정수영이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정수영 오늘 3세트 초반부터 벌써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확실히 백어택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정수영이에요. 정수영 본인이 직접 서브 높은 타점으로 강하게 라인에 살짝 걸쳤습니다. 대각 공격 들어왔습니다. 5대4 9번승의 공격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9번승의 서브 양팀 모두 이제는 범실보다는 확실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9번승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점수 5대5 기분 좋은 서브 에이스를 가져가는 경희대학교 9번승의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1세트, 2세트 서브에이스 부분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중요한 타이밍에 동점을 만들어낸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는 구본승. 다시 한번 구본승의 강한 서브. 아, 지금도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선수들의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득점이 경희대학교로 기록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원중이 빠진 자리 정승현이 투입됩니다. 역전에 성공시킨 경희대학교. 계속되는 구본승의 서브. 힘이 정확하게 실리고 있는 구본승입니다. 구본승의 서브. 리시브에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백토스 대각선에서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건드렸습니다만 경기장 밖으로 살려냈습니다. 디그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하지만 공격권은 여전히 성균관대학교. 백어트 정수영 블락으로 막아냅니다. 멋진 디그로 공격을 끊어냈었고 결국엔 블락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경희대학교.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원하는 스토리로 이끌어갔습니다.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득점을 기록한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실점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3세트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점수는 7대5로 2점차 앞서고 있는 경희대학교. 방금 전 장면은 사실상 경희대학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면을 보여줬고 흐름까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구본승의 서브가 저대트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 배구에서 이 타임아웃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균관대학교가 만들어내면서 점수 7대6 흐름을 정확하게 끊어놓습니다. 흐름을 가져온 만큼 성균관대학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김준홍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속공으로 알렉스가 기록합니다. 8대6. 백토스와 속공의 사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경희대학교. 점수 8대6으로 다시 한번 두 점 차를 만듭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알렉스가 준비합니다. 진 알렉스 지휘. 아, 리시브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맞지 못했습니다. 방금은 리베로 이상욱과 박진우의 충돌이 있으면서 리시브가 좀 불안정했던 상황. 서로 콜플레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9대6. 알렉스의 서브가 2세트에선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3세트 다시 한번 1세트의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강한 서브. 하지만 끊어냅니다.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박진우입니다. 박진우와 세터 간의 호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점수는 9대7. 성균관대학교 김정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정윤의 서브. 조금은 강하게 맞았습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점수는 10대7. 서브 범실을 기록하고 마는 김정윤. 3세트의 경기 초반 리드는 경희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아직 석점차. 조금은 짧게 뚝 떨어지는 서브였고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달려들어왔습니다. 블라이 걸렸습니다만 살아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외곽에서 지금은 아, 이창진의 공격이 주요했습니다. 본인 머리 뒤쪽으로 가면서 공격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확하게 빈틈을 노리는 공격. 점수가 11대 7이 됩니다. 넉점차 1세트 2세트 통틀어서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승호가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먼 거리 다시 한번 박진우를 노렸습니다. 블락에 걸린 채로 밖으로. 11대8. 박진우의 레프트 공격이 조금씩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레프트 공격으로 재미를 봤던 박진우의 서브.
먼 거리에서 찔러 넣었습니다. 김정우가 끊어냈고 그대로 속공 찬스를 살려내는 손주영. 상대팀 블락에 올라올 길 세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속공 찬스로 계속해서 득점을 중간중간에 기록해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확실히 김찬호 감독이 스피드백으로 꿈꾸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김정호의 강한 서브, 하지만 리시브 안정적이었습니다. 먼 거리 정수영이 달려들어갑니다. 끊어냅니다. 디그에 성공합니다. 다이렉트로 넘어간 공. 다시 한번 정수영. 이번에는 맞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경희대학교의 득점. 점수 13대 8. 5점 차로 벌어집니다.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타임아웃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점수 13대 8. 1세트와 2세트 계속되는 접전을 보여줬던 양팀. 3세트에서는 경기 초반 경희대학교 점수를 벌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선수 교체 이한솔이 투입됩니다. 많은 체력을 소비했었던 정수영을 쉬게 하면서 이한솔의 활약도 충분히 기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호의 서브. 강하게 박진우 리시브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한솔 블락에 걸립니다. 블락에 성공하는 손주영. 오늘 성균관대학교는 반드시 경희대학교 블락의 벽을 넘어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한솔이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손주영과 동시에 이창진의 블락의 벽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강한 서브 그대로 공격해봤습니다. 하지만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뒤쪽에서 센터쪽 공격 디그에 성공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마지막 터치로 넘겼는 이한솔 끊어냅니다. 먼 거리 이창진 투카타 미룬 공 라인 근처 싸움. 다시 한번 높게 경희대학교 랠리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멀리서 공격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판정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랠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결과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공이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이 결론으로 났습니다. 점수는 15대 8. 어느새 7점 차까지 벌려놓고 있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 공격, 김정호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호, 알렉스 등 공격권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심판진 항의에 대해서 조금은 경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차후에 확인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점수는 15대 8. 김정호의 공격. 강한 서브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하지만 이한솔의 공격 지금은 블락벽에 맞고 나갔습니다. 이창진이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점수는 15대 9. 계속해서 레프트 공격을 시도했었던 이한솔이 이번에는 이창진의 손에 맞추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정승현의 서브 점수는 6점 차. 뒤쪽에서 달려들어오면서 CR에 가리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이창진입니다. 16대 9. 점수 차이를 계속해서 7점 차로 유지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현재 실내 체육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손주영의 서브.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그대로 속공 찬스 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김승태의 작전이 정확했습니다. 16대 10. 블락이 원블락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빈틈이 많았고 그 공간에 차이 노려봤었던 김승태의 공격. 김승태의 서브. 오늘 성균관대학교 내에서 김승태의 서브가 무척 좋습니다. 아 지금은 리시브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다이렉터로 넘겨놓습니다. 토스 뒤쪽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지금은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16대 11 김준홍의 공격이 주요했습니다. 타임아웃 요청. 점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끊어보려고 하는 그런 타임아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곳은 다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점수는 16대 11.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성균관대학교가 추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태의 서브. 중간에 끌어냈던 김정호. 라인 가까이 붙였습니다. 이승호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진의 공격 적중합니다. 17대 11. 이창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득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창진의 라이트 공격 두 명의 블로커를 두고도 정확하게 적중시킵니다. 이창진의 서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신의 공격으로 가져왔던 분위기를 이어가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7대 12 결국 상대 범실로 끊어낸 흐름을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가져고 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한솔의 서브 높은 타점을 보여주는 강한 서브 이한솔. 자 지금은 범실로 기록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득점 인정. 강한 서브가 만들어낸 범실로 볼 수 있습니다. 17대 13 흐름을 이어가는데 범실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스 좀 불안정했습니다. 밀어넣은 공 살려내고 있는 이 성균관대학교. 이한솔의 공격 하지만 블락이 적중합니다. 이승호의 블락. 경희대학교가 흐름을 다시 내어주기 직전엔 계속해서 이 블락으로서 본인들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한솔의 공격이 좋았습니다만 이승호가 그 궤적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막아냈습니다. 멋진 포요. 이것으로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서브 범실이 연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반대로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서브 범실을 이용해서 반대로 본인들의 흐름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점수는 여전히 넉점차. 강한 서브. 이승호가 올려놓은 건 그대로 알렉스가 집어넣습니다. 알렉스의 공격을 막기에는 원블록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엄윤식이 투입됩니다. 알렉스의 공격. 과연 20점을 먼저 선점할 수 있을지. 알렉스의 공격. 강한 서브가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높게 올라온 거 네트 근처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희대학교가 20점을 먼저 선점하게 됩니다. 20대 14. 엄윤식의 가세가 방금 전 네트 싸움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알렉스의 서브. 1세트 때 좋은 서브를 보여줬었던 알렉스. 서브 정확합니다. 강한 공격. 지금은 김정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점수는 20대 15.
하지만 지금 점수 차이를 반드시 좁혀내야 되는 성균관대학교. 자, 지금은 이창진의 얼굴에 맞는 상황. 김정윤이 지금 네트 쪽에서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속공 들어갑니다. 엄윤식의 속공이 들어갑니다. 점수 21-15. 오늘 이창진의 볼 배급도 확실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승호의 볼 배급, 오늘 이승호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가볍게 넣은 공, 이한솔의 리십. 멀리 외곽에서 박진우의 공격. 손에 맞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 점수 22-15. 블락에 맞지 않고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3세트 가져오는데 석점만 남겨두고 있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이승호의 서브. 잘 받아내고 그대로 속공 살려냅니다. 김승태의 속공이 적중하면서 점수는 다시 한번 16점으로 추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차수가 투입됩니다. 김승태가 나간 자리. 박진우의 서브. 길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점수 23-16. 중요한 타이밍에서 아쉬운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점수는 7점 차. 김정호의 서브 강합니다. 높게 뛰어났는데 조금 사인이 맞지 않았는데 김준홍의 공격. 자, 지금은 경희대학교 득점으로 기록됩니다. 세터와 공격진 사이에 사인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타이밍을 같은 편 선수가 잃고 말았습니다. 세트 포인트 경희대학교. 김정호의 서브. 아, 지금은 타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네트에 걸립니다. 24-17. 아직 세트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 정승현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서브지만 지금의 서브를 기록한다면 또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내고 왼쪽 레프트 공격 들어갔습니다. 결국 점수 25-17로 경희대학교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3세트 경기 초반에서 점수 차이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중간부터 벌어진 점수 차이를 좁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4세트가 남아있는 상황. 추격이 시작될지 아니면 추격을 끊어낼지. 저희는 4세트로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입니다. 4세트에 돌입하는 양팀 성균관대학교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정승현의 서브 다시 한번 빠른 속공 정확하게 들어가는 경희대학교 4세트에서 처음으로 선취 득점을 가져갑니다. 손정의 속공으로 산뜻한 출발을 보여주는 4세트 손주영의 서브 멀리 이번에 대각 공격 블록에 걸렸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맞대응 해내는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입니다. 점수는 1대1 결국 여기서 경희대학교가 게임을 끝내는지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5세트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먼 거리 이창진의 공격 블록을 막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2대1 성균관대학교 응원이 조금은 절실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창진의 서브 3세트에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창진 다이렉트로 넘어오는 공 놓치지 않는 알렉스입니다. 공격 본능이 불을 뿜습니다. 점수 3대1 리시브가 길게 연결됐던 공을 알렉스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수 교체 양승민이 빠진 자리 이한솔이 투입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창진의 서브 먼 거리에서 서브 리베로가 잘 받아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 대각 공격 그대로 리시브 맞았던 공이 밖으로 벗어납니다. 3대2 김준홍이 4세트 두 득점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진우의 서브 리시브 정확합니다. 짧게 올린 공 블락이 걸렸었고 하지만 이 공은 그대로 맞았기 때문에 점수가 성균관대학교로 기록됩니다. 점수 3대3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한 성균관대학교 4세트에 임하는 각오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진우의 서브 김정우가 끊어냈었고 다시 한번 알렉스의 속공 읽어냈었습니다. 공격 살아있습니다. 김정우가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대3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김종호가 마무리 짓습니다. 일단 하지만 1, 2, 3세트에 보여줬던 경희대학교 속공 찬스 계속해서 끊기고 있다는 것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블락이 정확했었는데요. 여기서 이 공을 끝까지 살려냈고 김종호 혼자 있었습니다만 빈틈을 정확하게 봤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빠른 템포로 가져갔던 성균관대학교 백토스 대각 공격 들어갑니다. 김준홍입니다. 4대4 4세트에는 김준홍이 본인의 세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준홍의 서브 분위기가 좋고 본인이 지금 이 득점을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김준홍의 서브도 기대됩니다. 강한 서브 너무 강했습니다. 밖으로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5대4 알렉스의 서브 맞대응하는 알렉스의 서브는 어떨지 알렉스 네트에 살짝 끌렸었습니다. 자 지금은 밀어넣었던 토스 정확하게 공격으로 들어갔고 이 공격이 이창진의 얼굴에 맞고 떨어집니다. 점수는 5대5 4세트 초반 지금 3세트 초반에 점수가 벌어졌기 때문에 세트를 내어줬다는 생각이 있는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습니다. 강한 서브 먼 거리에서 김정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범실로 기록되면서 성균관대학교 역전에 성공합니다.
회전해주는 공격을 선택해봤던 김정호의 공이 너무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김정윤의 서브 왼쪽을 봤습니다. 높게 김정호의 다시 한번 공격 블락에 걸립니다. 블락을 막아냈던 정승현 다리에 걸려 넘어져도 기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아웃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 내 체육관입니다. 4세트에 돌입한 현재 성균관대학교가 7대5 두 점 차의 아슬아슬한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세트부터는 양팀 선수들이 조금은 더 질 높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범실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 김정윤의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 공격을 진행했었던 이승호 하지만 끊어냅니다. 손주영이 멀리 이창진의 백어택 들어갑니다. 확실히 백어택에서 강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창진. 점수는 7대6. 이승호가 오늘 세터로서 볼 배급을 잘해주고 있었는데요. 방금 전 다이렉트 공격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서브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석을 잘 봤습니다. 다이렉트 공격 살아있습니다. 이창진 직접 올라갔습니다. 블락에 맞고 그대로 라인 밖으로. 이창진의 연속 득점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점수는 7대7. 타임아웃 이후에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승호의 서브 오늘 구석을 계속해서 찔러놓고 있습니다. 백토스 멀리서 대각 리시브에 성공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휘슬에 불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드리블로 기록이 되는데요. 점수 8대7. 성균관대학교가 한 점을 다시 한번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4세트에서 끝내고 싶어하는 경희대학교와 5세트까지 홈에서 반드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한솔의 강한 서브 김정호 리시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호에게 리턴 그대로 블락 맞고 라인 밖으로. 점수는 8대8. 본인이 리시브 한 공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냈던 김정호입니다. 김정호의 서브 강한 서브가 정확하게 들어갔지만 이 정확하다는 표현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점수는 9대8. 강한 서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서브 범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짧게 멀리 봤습니다. 그대로 공격 네트 살짝 걸렸습니다만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번에도 대각 공격 블럭을 막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10대8. 먼저 두 자릿수 점수를 차지하는 성균관대학교. 지금은 블락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창진과 손주영의 블락을 이겨내는 이한솔의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서브를 가져가는 성균관대학교. 백스로 백토스 아직 공격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호 이창진 해봤습니다. 밀어넣기 하지만 다이렉트 공격으로 끊어냈는데요. 라인이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판정을 기다립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 라인이 넘지 않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라인이 넘었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진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합의 판정이 들어가는 상황.
점수가 10대 8인 상황에서 지금의 공격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이창진의 지금 토스가 부정확했기 때문에 이창진의 밀어넣기가 있었고, 그때 박진우가 손을 이 네트 위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의 상황. 판정은 박진우의 손이 넘어갔다는 판정. 경희대학교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점수는 10대 9. 손주영의 서브. 왼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시키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속공 찬스! 빈틈을 정확하게 노려넣는 성균관대학교 김승태입니다. 11대 9. 양 팀이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대. 이 속공으로 계속해서 본인들의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김승태. 본인이 직접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승태의 서브. 리시브 좀 부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는 9번승. 수비에 성공한 성균관대학교. 이번에 왼쪽에서 대각 공격. 블락에 걸린 상황. 다이렉트 공격. 들어갑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경희대학교 득점 인정. 점수는 11대 10. 양 팀의 랠리가 지속된 상황 이후에 어떤 팀이 득점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창진의 서브. 조금 짧았는데요. 다시 한번 왼쪽 대각선에서 블럭을 보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때려넣는 성균관대학교 적중합니다. 11대 10, 12대 10. 공중에 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고 그 플레이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진우의 서브. 중간에 끊어냈고 높게 9번승을 받습니다. 리시브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터치 넘겨야 되는 성균관대학교. 찬스를 맞이한 경희대학교. 백어택 끊어낸 리베로. 마지막까지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네트를 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득점. 점수는 12대 11. 4세트에 들어와서 확실히 양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을 던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승의 서브. 강했습니다. 왼쪽 구석을 봤습니다만 라인을 한참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공. 서브 범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경희대학교. 반드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13대 11.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준홍. 세트 초반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왼쪽에서 김정호의 공격 들어갑니다. 13대 12. 다시 한 점차 추격. 레프트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 김정호.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선 점수 차이를 벌려야 됩니다. 서브는 경희대학교 알렉스. 알렉스의 강한 자 여기서 네트에 걸립니다. 오늘 서브 범실이 4세트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경희대학교. 지금 서브 범실만 약 4차례 기록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14대 12. 김정윤의 서브. 네트에 살짝 걸렸던 공. 다이렉트 공격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네트를 너무 건드렸다는 판정. 점수는 14대 13.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성균관대학교 홈팬들은 정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양진규의 서브입니다. 그대로 속공! 살아있었습니다. 넘기는 데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하지만 찬스는 여전히 성균관대학교. 그대로 대각선 들어갑니다. 상대의 허슬 플레이를 끊어내는 이한솔의 멋진 공격. 점수는 15대 13. 자 몸이 뒤로 제쳐지고 몸의 무게 중심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만 이한솔이 빈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때려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이한솔. 15대 13.
네트에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왼편에서 이창진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16-13. 다시 한번 흐름을 끊는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점수는 16-13, 석점차. 4세트 결과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입니다. 세트 스코어 2-1, 하지만 지금 4세트의 스코어는 16-13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솔 4세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에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네트 가까이 붙여서 때린 공 넘기는 데 성공합니다.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 대각선 공격 아직 살아있습니다. 9번 승이 넘겨놓습니다. 찬스는 여전히 성균관대학교. 왼쪽에서 대각 공격 그대로 블럭 손에 맞고 벗어납니다. 점수 넉 점차까지 벌리는데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 오늘 리드를 잡았었던 2세트와 유사하게 넉 점차까지 벌리는데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손주영이 나오고 엄윤식이 투입됩니다. 3세트부터 모습을 보여줬던 엄윤식. 서브는 이한솔이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왼쪽으로 이창진입니다. 블락에 걸립니다. 블락이 성공하는 김승태. 흐름을 가져오는 중요한 블락을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18-13, 5점 차. 이창진의 레프트 공격을 정확하게 끊어냈던 김승태입니다. 이한솔의 서브 장면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리시브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진 레프트 공격 블락에 맞았습니다만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김정호입니다. 블락에 맞고 나가면서 점수는 18-14. 왼쪽에서 이창진에게 공격이 블락에 다시 한번 걸리자마자 바로 오른쪽 김정호를 봤던 판단, 옳은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 서브 강하고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19-14. 어깨에 힘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김정호의 서브 범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4세트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세트 범실로 서브 범실로 계속해서 실점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게 올려놨던 공 다시 한번 이번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막아내지 못합니다. 20점을 먼저 선점하는 성균관대학교. 이로써 다시 한번 세트 스코어를 동률로 만들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정승현이 준비합니다. 서브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남성고 출신의 정승현. 멀리 9번승을 받습니다. 하지만 블락에 걸렸었고 이 공이 멀리 디그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20-15. 경희대 입장에서는 20점을 먼저 선점하게 내어놨습니다만 지금 추격을 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엄윤식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엄윤식의 서브 리시버에 성공합니다. 그대로 속공 찬스 들어갑니다. 역시나 흐름을 가지고 오는 데는 이 속공이 주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21-15. 김승태의 서브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시브 그대로 속공으로 맞대응하는 알렉스. 속공엔 속공으로 점수는 다시 21-16입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이창진이 준비합니다. 이번엔 가볍게 멀리 오른쪽에서 대각 공격 블락 맞고 나갑니다. 점수는 22-16. 레프트 공격에서 탁월한 재미를 보고 있는 이번 4세트의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박진우가 준비합니다. 박진우 김정호의 리시브 알렉스의 속고 하지만 이번에 읽어냈던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백어택 들어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로써 이제 4세트를 가지고 오는 데는 점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 백어택이 들어왔었고 이 공이 블락에 맞고 나가면서 점수를 23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시간차 공격 9번승 득점으로 기록됩니다. 높은 채공 시간을 활용하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9번승 23-17. 아직 4세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9번승의 서브 강하게 백토스 다시 한번 거리에서 공격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블락에 걸리지 않았다는 판정 점수 23-18. 두 점 남은 상황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입니다. 점수 23-18, 4세트를 가져가면서 동률을 만들기에 성균관대학교는 단 2점을, 경희대학교는 7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번승의 서브! 자, 이로써 4세트의 세트 스코어를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24-18. 김준홍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양팀 1세트, 2세트, 3세트부터 지금 4세트까지 큰 기량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치열한 승부를 보여줍니다. 김준홍의 서브 불안정한 리시브 하지만 김정호 밀어넣었습니다. 아직 공격 끝나지 않은 상 9번승에 올려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이로써 4세트가 종료됩니다. 점수 25-18. 결국에는 이 경기는 5세트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5세트 결국에는 이 5세트의 승자가 이번 경기의 승자가 됩니다.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첫 번째 경기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기 결국에는 세트스코어 2-2 마지막 최후의 5세트까지 왔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경기부터 아주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이 2017 대학 배구리그의 첫 승과 동시에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끊을 수 있을지 이제 그 마지막 5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마지막 5세트 성균관대학교의 정승현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백토스 이창진 막아내는 성공한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라이트 공격. 지금은 맞고 나갔다는 판정. 결국엔 선취 득점을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맞지 않았다라는 어필을 해봤습니다만 심판이 맞고 나갔다는 판정으로 이 첫 번째 득점 5세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득점은 김준홍의 차지가 됩니다. 서브 좋았고 먼 거리에서 강병모가 가봤습니다. 아직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조금 사인이 맞지 못했고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밀어넣기 읽어냅니다. 이번 공격은 빈틈을 정확하게 노렸던 김준홍입니다. 김준홍이 4세트부터 확실히 본인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는 2대 0.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좋은 리시브. 이번엔 뒤쪽에서 이창진입니다. 블럭에 걸렸고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점수 2대 1. 역시나 후방에서 달려들어오는 이창진의 백어택을 활용해보고 있는 경희대학교. 5세트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 세트 초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창진 뚝 떨어지는 서브 속공 풀어내는 성균관대학교 김승태입니다. 김승태의 속공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4세트의 좋은 기운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점수 3대1. 김승태 속공을 성공시켰던 만큼 이번에 서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김정호가 올려놨고 후방에서 다시 한번 이창진입니다. 맞고 나갑니다. 3대2. 경희대 공격의 해법은 이창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5세트에 접어들면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의 긴장감도 한층 배가 되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강병모? 아 지금은 네트에 걸립니다. 너무나 뼈아픈 서브 범실. 4세트를 내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이 서브였는데 이번 5세트에서도 아쉬운 타이밍에 강병모의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반대로 성균관대학교 점수 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진우가 준비합니다. 박진우의 서브. 그 자리에서 올려왔던 공 하지만 이것을 블락으로 올라오는 모든 선수들이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5대2. 오늘 블락의 개수에서는 경희대학교가 많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뭐 5세트 중요한 타이밍에 블락은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석점차 성균관대학교 박진우의 서브. 멀리 김정호. 경희대학교의 주포는 김정호와 이창진 두 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서브 범실로 많은 손해를 봤었던 경희대학교. 하지만 1세트 알렉스의 서브는 가장 눈에 띄는 명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스의 서브. 점수는 5대3. 알렉스의 강한 서브도 오늘 네트에 또다시 걸립니다. 5세트 서브 범실을 두 개나 기록하고 마는 경희대학교.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쉬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연출됩니다. 점수는 6대3. 반대로 성균관대학교 조금씩 본인들의 흐름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적중합니다. 이번에 김정호를 받습니다. 김정호의 공격은 다시 한번 터집니다. 6대4.
공격으로서 다시 한번 해법을 찾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 스피드 배구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직은 두 점차. 이승호의 서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수비진들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결국 지금 세 번의 서브 찬스를 모두 내어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두 번의 네트에 걸렸고 한 번은 아웃으로 5세트 시작에 조금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브는 김성국이 준비합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서브. 조금 불안정한 토스 하지만 멀리서 김정호를 다시 한번 활용해봤습니다.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호 플러그에 걸렸습니다만 밖으로 벗어납니다. 7대5. 다시 한번 김정호를 믿었던 판단이 옳았습니다. 서브를 기다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지금 서브 3번 연속 검실이 나왔기 때문에 김정호의 서브가 중요합니다.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김정호 강하고 좋은 서브를 보내줬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8대5.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제 마지막 5세트 코트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점수는 석점 차. 하지만 이 석점이 경희대학교 서브 범실로 일어났다는 거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너무나 뼈아프지만 반대로 성균관대학교는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솔의 서브. 반대로 성균관대학교도 서브 범실을 통해서 어떤 실점을 할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코트 체인지를 한 이후에 타임아웃으로서 과연 남은 시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입니다. 점수 8대5. 마지막 5세트에 접어들고 있는 양팀. 아직 석점차. 리드를 하는 쪽이나 리드를 당하고 있는 쪽이나 양팀 모두 불안한 점수차입니다. 이한솔의 서브 강하게 토스 뒤쪽에서 그대로 9번 승의 공격이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9대5. 5세트에서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넉점차. 역시나 홈의 어드밴테이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균관대학교 실내 체육관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한솔의 서브 강한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오늘 주심 기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서브가 유독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시 점수는 석점차. 경희대학교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지금의 이 점수차 결국 서브 범실 3개가 너무나 뼈아프게 느껴지는 상황. 서브를 준비하는 주성민입니다. 안정적인 서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성민의 서브 안정적으로 그리고 멀리 토스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점수는 10대6. 두 자리 점수차이를 가장 먼저 차지하는 것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점수 넉점차. 하지만 5세트고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무너진다면 연속 득점 어느 팀이든 가능합니다. 정승현의 서브 토스하고 백어택 들어갑니다. 10대7. 추격의 발판을 계속해서 마련해놓고 있는 경희대학교.
주장 이창진이 중요한 타이밍에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지금 주심이 이창진 선수를 다시 불러세워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점수는 10대 7, 석점차 상황에서 세트스코어 2대 2. 양팀 2017 대학 배구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이 나고 나면요, 성균관대학교는 3월 30일 목요일 홍익대를 홈으로 불러서 경기를,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29일 수요일에 어웨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창진의 서브, 이한솔의 리시브, 다시 왼편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살려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이렉트로 넘어온 거. 다시 한번 김준홍, 다시 넘어왔습니다. 랠리가 계속됩니다. 김준홍이 세 번째 공격 블락. 이 공을 디그해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중요한 랠리 상황. 이번에 찬스는 경희대학교에게 옵니다. 백어택 들어갑니다. 우리 센터 쪽에서 백어택이 주요하게 먹히고 있는 경희대학교. 10대 8, 다시 한번 김종으로 활용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점수는 두 점차, 아직 5세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수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수원 성균관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경희대학교 이창진의 서브. 멀리 토스시키라고 다시 한번 김준홍. 김준홍의 공격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본인들의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10대 9, 다시 한 점 차로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 강병모가 해냈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강병모, 다시 한 점 차. 경기 결과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창진의 서브. 한 점 차의 상황. 이창진의 서브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김준홍, 이번엔 성공시킵니다. 도끼를 품었던 김준홍이 계속되는 공격 상황, 이번에는 본인이 만들어냅니다. 11대 9, 두 점 차. 성균관대학교의 서브 김승태가 준비합니다. 김승태의 서브, 여기서 중요한 서브 에이스가 들어갑니다. 12대 9, 빈틈을 정확하게 노렸던 김승태,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대 9, 지금 이 서브 에이스는 성균관대학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추격이 필요한 경희대학교의 타임아웃,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여기는 다시 2017 대학 배구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입니다. 점수 12대 9, 김승태 중요한 서브 에이스가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태 서브!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립니다. 12대 10, 본인이 만들어냈던 점수, 하지만 본인이 내어주고 맙니다. 양팀 모두 이제 두 자릿수 득점에 기록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서브, 이제는 범실을 줄여야만 이길 수 있는 시간. 경희대학교 강병모가 준비합니다. 강병모의 서브가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립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5세트에서 이 서브 범실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3대 10, 양팀 모두 범실을 줄이고 침착한 플레이, 집중력 높은 플레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박진우의 서브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블락에 걸렸고 라인 밖으로. 13대 11, 다시 두 점차.
아직 경기 결과 함부로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 공격이 정확하게 김정윤의 손에 맞고 팔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13대 11 상황에서 경희대학교 서브를 위해서 김재광이 투입됩니다. 김재광의 서브, 아 여기서 또다시 네트에 걸립니다. 14대 11 경희대학교 네트가 유독 높게 느껴집니다. 한 점 남겨둔 상황 성균관대학교. 그 마지막 서브를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준홍이 준비합니다. 경기를 끝을 낼 수 있을지. 14대 11 매치 포인트, 게임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준홍, 김준용의 높은 서브 밖으로 벗어납니다. 14대 12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 팀 모두 막바지에 들어와서 범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승호가 서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득점을 위한 타임아웃, 어떤 결과가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점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2017 춘계 대학 배구리그 어떤 팀이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마지막 5세트까지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14대 12 경희대학교 이승호가 준비합니다. 이승호의 서브 안정적으로 줬습니다. 뛰어넣고 후방에서 그대로 꽂는 공 막아내는 성공하는 경희대학교, 그대로 밀어넣어봤습니다. 공격권 살아있는 성균관대학교 이한솔의 공격, 그대로 블락에 맞고 밖으로 벗어납니다. 경기 끝 15대 12 성균관대학교가 결국에는 3대 2 세트스코어 3대 2로 2017 대학 배구리그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치열했던 경기 결과 1세트를 내어줬지만 마지막 4세트와 5세트를 가져가면서 성균관대학교 2017 대학 배구리그를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반대로 경희대학교 조금 아쉬운 승부일 수는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서브 범실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 블로킹이 언제 또 살아나느냐. 아직 2017 대학 배구리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끝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